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개사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어떻게 되실까요? 비회원이에요. 아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인천 사는 24살이요. 인천 사는 24살이요? 네네. 아 인천 사는 24살.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해주셨을까요? 아 원래 아 제가 좀 술을 한잔 하긴 했는데 원래 좀 얼굴이 좀 이쁜 여자들은 네. 좀 남자들한테 립 서비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제가 립 서비스를 잘 하나?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남자들은 착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좀 약간 좋아하는 좀 호감이 있어 좀 이쁜 여자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네. 그 여자애가 성격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립 서비스로 좋은 감정으로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원래 좀 이쁜 여자애들은 립 서비스를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해서 셀님도 좀 이쁘니까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분한테. 저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 사귄 거. 네? 네? 저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사귄 네네네. 거예요. 사귀고 헤어졌어요. 그 사이로. 네. 네, 알죠. 네, 남자친구였어요. 네, 저는 아는 오빠가 아니라. 아, 네. 근데 셀리님은 약간 썸이라는 기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가 원래 썸을 안 타요. 직진이에요? 네, 직진이어가지고. 근데 헤어지고 보니까 썸이었네요. 연애인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보니까 썸이었어. 한 게 없어. 진짜. 부질없다. 하여튼, 네. 저는 약간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여자애가 있는데, 네. 그 여자애가 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립서비스를 해주는지, 저는 그게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좋게 얘기해줄지 그걸 잘 몰라서 이제 좀 약간 고민인 거거든요. 만약 원래 이쁜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좀 그냥 주변에 다 좋게 얘기해주고 막 못생겼던 간에 좋게 얘기해주고 키가 작아도 막 너에 대해서 매력이 넌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래서 아 얘가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연락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여자 안 예쁜 여자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 그냥 여자 남자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먼저 그게 이제 선입견이잖아요. 저 여자는 예쁘니까 이럴 거야. 저 여자는 여자니까 이럴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다, 그냥 사람이다 네. 생각하고 천천히 더 친해지는 네. 게 어떨까요? 너무 여자이기 때문에 예쁘니까. 아니, 이미 친해질 대로 친해졌어요. 그럼 뭐 사귀고 싶은 거예요? 네? 사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어느 정도 알게 되긴 됐는데 당장 사귀고 싶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을까 봐.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이렇게 썸을 많이 타는 건가? 아,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거는 그 여성분한테 가서 야, 너 나 좋아해 안 해? 사귈래 말래? 아,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 상남자 맹크로서니 벽을 탁 친 다음에 네. 야, 너 나랑 사귈래 말래? 딱 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네? 뭐가 문제예요? 좋아하면 야, 너 나랑 사귈 거 안 사귈 거야?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얼마면 돼 가질 수 있니 딱 이렇게 아 답답하네. 그래서 할 경 뭐예요? 그랬나요? 할 경. 아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네. 아 뭐 계속 막 옛날 얘기 꺼내서 미안한데 네. 셀리님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그렇게 막 직진으로 얘기해서 된 거예요? 말이 없으신데? 아, 저는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시라고요, 지금?
네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전 진짜 진지해요. 저는 정말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랑 전과의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까봐. 약간 그런 리스크 아시잖아요. 아니, 저희는 친한 오빠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연락은 안 하지만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 정말요? 네, 유튜브 아, 영상도 합의하에 안 내기로 네네. 했고 잘 지내고 있어요. 네네. 아, 진짜요? 네. 완전 프리하시네요. 네, 엄마가 내리지 말래요. 엄마가 내리지 말래요. 뭐라고요? 네, 아, 전잘 지내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네. 그 리스크가 무서워서 혹시나 제가 얘기했는데, 야, 나도 좋아해. 니나 한번 만나보자. 막 이랬는데, 그 여자애가, 야, 나는 그런 감정이었었는데,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래도, 말 어떻게 해야 돼? 있죠. 불가능이란 네, 뭐라고, 패자의 누구요? 코피처다. 그 나폴레옹 누구요? 아저씨가 한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요? 불가능이란 네네네. 패배자의 네. 도피처다. 본인이 벌써부터 안 된다, 틀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본인이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근데 되게 똑똑하시네요. 저요? 네. 책을 좋아해요. 좋아하신다고요? 네네. 근데 아, 나폴레옹이 네.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갇혀서 죽어요. 나폴레옹이 감옥에 가서 죽어요? 네. 아닌데, 섬으로 유배 가서 죽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맞다. 유배 가서 죽어요. 아, 그거나, 그거나. 다르죠? 응. 아, 진짜,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요새 며칠 동안 막, 잠도 잘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혹시나 막, 제가 혹시나, 어장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닐까. 네네.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고. 근데 또 근데 뭐. 세미님은 또 근데 이쁜 여자니까 솔직히 예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 근데 개인 취향인데, 뭐 예쁘다는 분들도 있고 못생겼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자를 꼭 세미님 예쁜 여자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세미님 완전 이쁘죠. 몸매도 완전 좋으신데 아니, 솔직히 아니, 0.1%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를 볼때 예쁜 여자는 뭔가 다를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자는 여자. 하면 돼요. 아, 진짜요? 일단 부딪히고 봐라. 네. 일단 따지려고 본 다음에 그 뒤에 생각해라. 그냥 일단 지르고 본 다음에 네. 그 뒤에 일은 뒤에 생각해라. 네. 근데 만약에 그 뒤가 너무 안 좋으면 어떡하죠? 뒤가 만약에 안 좋으면 자기가 그거 유배, 책임을 져야 나폴레옹처럼 되는 거. 유배 가서 죽는 건가요? 그쵸, 뭐, 그런데, 근데 있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기면요, 당연히 포기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내가 포기할 거 하나도 멋있다. 없이 사랑을 쟁취할 수 없어요.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세리님은 포기하신 건가요? 네, 포기했죠. 포기해라. 네. 200번 지르고. 아, 그래요? 저도, 근데 저는 상황을 알려주시나요? 상황극이요? 어떤 네. 상황, 뭐, 원하시는 상황은 없으세요? 약간, 아까 방금 말한 그 상황. 뭐, 본인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면 제가 본인한테 고백을 하는 거요?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던져보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오케이, 오케이. 의심 떠보는 거. 과 친구예요, 동기? 아니요, 그, 걔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기에 알바하는 애고, 아, 헬스장 알바생? 네, 그리고 네네. 저는 이제, 회원이고. 아, 네. 그러면 해볼게요. 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왔네? 뭐, 일 바빠? 이따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약속 있다고? 예.
무슨 약속? 그럼 뭐, 아, 그런 것까지 제가 회원님께 알려드려야 되나요? 뭐 알려주면 어때? 뭐 친한 사이인데 뭐. 남자 맞나? 제가, 아, 뭐, 나는 상관은 안 하는데, 그냥 뭐, 누구 만났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아니, 뭐, 내 남자친구야. 개소리야. 무슨 남자친구야. 아니, 이따가 남자친구 만난다고요? 남자 없대매. 네, 아니, 있는데.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죄송해요. 여태까지 나한테 한말다 거짓말이야? 네. 어? 죄송해요. 아니야. 왜 죄송해? 저 남자친구 있어요. 어? 남자친구 있다고요. 야, 그러면 네 나한테 그때 동안 나한테 했던 말 뭔데? 저 죄송한데 혼자 뭔가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직원이고 그러니까 회원님들께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고 제이 친정의 아니야. 아저씨 착각을 만들었다면 아니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아니야, 야, 니 솔직히 나한테, 야, 회원한테, 야, 그렇게 말한 거 나도 알지. 아는데, 니는, 나한테 이렇게 막잘 말해줬잖아. 막 그렇게, 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랑 그게 말이 되냐. 그 인사치레였는데 뭐라고? 인사치레요. 인사치레? 네. 아니, 인사치레? 네, 혹시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 그럼 남자친구 몇 살이냐? 죄송한데 그런 것까진 좀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네. 아, 그래? 아, 안 되겠네. 네. 사귄 지 얼마 됐어? 저 죄송한데, 이제 운동하러 가시면 안 될까요? 운동 내일 하려고. 내일 하려고, 운동. 나 솔직히 여기 오는 거, 네 얼굴 보러 오는 거야. 아, 좀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음 그래도 곡으로 한 사람이, 야, 그래도 너보다 외모가 좀 딸리고 매력이 없어도 한 사람이 널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죄송한데 회원님 여긴 제 일터고요. 회원님께서 네. 저 좋아하셔도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만 절 불편하게 해주세요. 있던 말던, 야, 니 그러면 여태까지 나한테 한말 뭐냐고. 니 남자친구, 그러면 그 전에 썸을 타는데 나한테, 그때 동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회원님께서 여기 오셔서 운동을 하니까 인사를 드린 거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나빴다. 제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헤어졌어? 헤어졌냐고. 왜 말을 안 해? 야,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헤어졌냐고! 존나 잘 보고 있었는데. 어? 존나 잘 보고 있어서 자취방에서 치킨 먹으면서 존나 달달했는데 왜 헤어졌어? 대리만족하고 있었잖아. 왜 헤어졌어? 이유가 뭐야? 내가 그렇게 부족했니? 다 이해해줬잖아. 다 이해해줬잖아. 나 그래도 뚜렷해, 공과사는. 근데 왜, 갑자기 웬 남자친구야? 아, 이제 전화 데이트 시간이 끝나서 이제 끊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주셨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